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서울 상암동 마포구 YTN 건물 16층에 나와 있습니다. 아, 보이시죠? 16층. 익숙한 장소가 하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왜 왔느냐. 개그맨 강성범 만나러 왔습니다. 아, 그의 스튜디오는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 침공이 실패를 했습니다. 볼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와 가까운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미르미디어 이동영. 예, 이동영 TV로 왔습니다. 미르미디어 집. 예, 여기를 찾았습니다. 강성범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영 TV를 찾아온 독특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YTN 1층에 보면 기상캐스터들 오늘의 날씨는 딴따단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얘기를 찾아왔는데, 카운터에서 보통 신분증을 보여주고 뭐 체크를 하고 뭘 하거든요. 하나도 하지 않고 안에 바로 나눠주더라고. 제 인지도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나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 어쨌든 여기에 온 이유는 강성범을 찾기 위해서 원조 개그맨 종로서초 강남을쪽 그쪽 네, 지하철 그 원조 수다맨 강성범 만나기 위해서 여기 이동영 TV에 팟캐스트 수다맨들이 녹음을 곧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출동해서 이자들 일망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 이러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짜자잔. 바로 뒤에 미르미디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이동영 작자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오랜만에 왔습니다만 분명히 이동영 인사는 여기 왜 왔어? 시비를 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 깔끔하게 화장실에 와서 면도도 좀 하고 그렇게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동생놈들을 만나기 위해서 면도까지 하는 매너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왜 왔어? 그러면서 문 좀 막대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민폐면 하나 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갑니다. 지들 일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동생들 만나기 위해서 최대한 매너를 지키겠습니다. 민폐면에서 깔끔한 거 변신하고 싶은 완전히 변신한 다해갑니다. 아, 깔끔하지 않습니까? 기다려라, 내가 간다. 네, 드디어 제가 그 만나기 어렵다는 수다맨 강성범 씨를 일산 침공이 아니라 이동영 TV에서 만났습니다. 마침 이동영이가 지금 없네요. 네. 있다면 니들 거서 뭐 하는 거야? 또 지랄하지 않겠습니까? 네. 야, 생지랄하죠. 맞죠? 생지랄합니다. 예. 예. 아, 이렇게 점잖으신 우리 강성범 개그맨께서 네. 네. 생지랄한다고 하십니다. 예, 오죽하면 이 점잖은 제가. 그러니까요. 이런 단어로 쓰겠습니다. 예. 이게 좀 외람된 표현이나 네. 제가 며칠 전에 서승만 선배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TV에 나오지 않는 개그맨 서승만 선생님 41년째 나오고 이제 잠깐 안 나와가지고 막 성기를 성질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성정 때문에 TV에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좀 살을 부드러워야 되는데 하니까 그런 발언을 1391에서 못 나오는 건지 뭔지 물어봤습니다만 어쨌든 강성범 씨도 매일 나오던 사람이 잘 안 나옵니다. 강성범 TV는 지금 55만 막 이 정도 되죠. 아니요, 53만 정도. 상당히 너무 많이다. 뭐 그놈이 그놈이지. 자,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아유, 저희 남태호 TV 네. 맞죠, 형님? 아니요, 서울의 소리. 아, 서울의 소리. 원종은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산하. 산하는 아니고 뭐 그냥 따로 나오고 본편은 서울의 소리 민폐 투어. 남태호의 민폐 투어. 민폐 끼치러 그러니까 오지. 서울의 소리 미치라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아니라고 했다가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시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자, 정확하게 형님이 어떻게 표현을 해 주시겠어요? 아, 이 프로그램은 정식으로 서울의 소리의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의 소리 프로그램. 근데 남초 TV에도 보여드린다는 거죠. 보여드린다. 동시 송출해 드리고. 이런 거 일종의 이제 지금 53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동영 TV의 위성 유튜브 아니냐. 뭐 이런 비난도 있잖아요. 비난이 아니고 저는 뭐 그거 괜찮은데요. 그래요? 네, 어차피 그 이동영 때문에 이 여기 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골짜기가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렇지, 이게 예. 뭐. 항상 그 얘기를 하면서 이동형한테 책임감을 느껴라. 그 사람이 느낄 사람 같진 않은데, 다 이게 내 덕인 줄 알아! 이럴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를 듣는 건데, 예. 예전 그 검찰 집회 올라갈 때, 예. 저는 뭐 전혀 마이크를 잡을 생각이 없이 집회 참가하러 갔거든요. 예. 뒷자리에 앉더니, 예. 자꾸 쿡쿡 찌르더라고요. 김건희처럼 나가, 나가. 예. 아, 맞다, 맞다. 강성범한테 김건희 천공이 이동형이 아닌가. 이동형이네. 그때 맞네. 쿡쿡 찔러갖고 나갔죠. 나보고는 맨날 나가 나가 이래가지고 프로그램 다 퇴출시켰잖아. 그 위성 유튜버 이런 데도 못 나가. 이동형이가 좌표 찍어가지고 지만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강성범 다 눈치 본다고. 괜히 남태우가 뭘 했다가는 그 양반하고 왜 이래가지고 또 좌표 찍힌다고. 같은 거잖아 지금. 김건희 천공한테 찍히면 다른 거 못하잖아. 정확히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네, 예, 아무튼 형님이 갔다니까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우겨 봅시다. 예, 예, 예. 괜찮았어, 괜찮았어.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잡혀 나갔다. 아, 그래서 나에게 천공과 김건희는 이동형이다. 이거 나가도 됩니까? 이런 내용? 아니요. 이동형 이거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동형이 이걸 볼까요? 볼 수도 있어. 아니, 왜냐면 본인은 안 보지만, 네. 제 동향을 쿡쿡 찌른다고, 옆에서. 오히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 변태기질이 있어가지고. 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네. 지배한다? 예, 네, 그런 거에 카타르시스 느끼고 그래요. 야 네. 어쨌든 그 강성범 TV가 53만이나 되는, 사실 이동형 TV하고 뭐 2, 3만 밖에 차이 안 나요. 아, 지금은 네. 한 3만, 4만 차이가 나는데. 근데 저하고 남태호 TV하고 서울의 소리는 너무 많이 차이 나요. 104만이에요. 비교할 수 없죠. 예. 네. 아, 그, 저하고 이동형 TV하고 서울의 소리하고 남태우하고 예. 등치를 시키시는 건가요? 아니 이를 테면 그렇다니까. 뭐 굉장히 자존심 상했네. 아닙니다. 형님 상했네. 상했네. 아, 형님 채널이니까 상했네. 편하게 하시면 상했어. 됩니다. 예. 서승만 선배님보다 성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TV에 아직 안 나오는 이상한 케이스 강성범 씨. 아, 저는 진짜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지금도 섭외가 들어옵니다. 아, 아 본인이 안 나가는 거군요. 안 찾는 네. 게 아니군요. 예. 그리고 저 섭외가 들어오면 일단 얘기를 해요. 작가건 PD님이건 아, 저 요즘 저기 시사 유튜브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야, 아유, 잘 보고 있습니다. 다 알지. 그 아마 곤란해지실 텐데 그건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괜찮아, 아, 왜 못 나가십니까? 네. 막 얘기해요. 올라가 올라가 마지막으로 올라가. 말씀드릴게요. 자, 저기 위에 데스크한테 그렇지. 한번 상의해 보시고 전화 주세요. 그러면 안 오지. 문자가 와요. 아. 죄송합니다. 상의 불가. 예, 네, 그래서는 행사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거 안 나가요. 보통 제가 행사 가면 또 다 죽여놓거든요. 예. 아, 행사 가면 또 예. 이게 그 가슴 속에 있는 말 다 하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웃긴다고요. 아, 웃긴 건데 왜? 행사 나가서 왜 제가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아니, 그럼 웃기면 좋은 거잖아. 왜, 왜? 아, 좋은데 이제 거기에서 또. 뭐가 문제야? 멱살 잡으시는 건가요? 아니죠. 예. 아니요. 예. 또 거기서 또 이제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싫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어떤 어르신이 태극기를 두르고 이렇게 앞에 서 계시면 저를 째려본다. 그러면 이제 행사 그거 신경 쓴다고 다른 말이 아. 막 엉키거든요. 그러네, 그 어렵지. 어, 사전에 제 스스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예, 행사 들어오면 안 합니다. 물론 나가는 한 돈 천만 원씩 받죠. 제가. 그럼 받지요. 슈퍼스타라서 아, 그래요? 받는데. 오, 아직도 천 이상. 예, 그럼에도 받 어떻게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에이, 받지요. 뭐, 부르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요 정신 나간 사람이 줄 수 있잖아요. 아, 이거 기업 강연 예. 같은 데는 강성범 씨 인지도 뭐 천만 줄 수 있지. 아, 그럼요, 그럼요. 어. 요즘 저기 연예인 돈값이 막 얼마인데 이거 뭔 예. 소리야? 제 시대 때는 저기 수담의 연변 정강 마이어 할 때 옆 업계 최고 개런티가 500만 원이었어요. 아, 그때? 네. 그래도 500만 원씩 받았어요. 그것도 꽤 됐잖아. 한 25년째 했으니까 그때 아. 한 20여 년 전쯤으로 제가. 지금은 뭐 네. 수천만 훨씬 넘죠. 오, 딱 정말 20년 전이네요. 제가 2001년부터 2004, 5년까지가 제 전성기였거든요. 그때 막 그렇게 받았었죠. 근데 그 돈은 다 이제 그 사무실 그때 네. 그 5대5. 네. 그리고 사무실이 또 이제 정치에 뛰어들면서 이제 네. 소송. 그런 것들. 아, 사무실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네. 아닌 게 아니고. 예. 갑자기 저기, 하, 전라도 분이신데, 대표님이. 예. 민주당 분들하고 친하시다가. 그건 정상이잖아. 어느날 갑자기, 그 선거 유세에 좀 같이 나가자. 예. 나갔더니 이회창 씨가 계시더라고. 어떻게 해? 강성범은 어떻게 되나? 그거 이제 두 번인가 나가갖고 계속 언론에 대소득표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싸웠죠. 네. 대표하고. 네. 그게 뭐냐, 이거? 그때부터 불화가 생겨가지고, 아. 소송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벌어놓은 거 싹. 아니, 그럼 소속사하고 소속 연예인하고 소송을 붙어서
돈이 그만큼 날아갔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이제 소송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계약 조건이 이제 5대5. 5대5인데, 왜 이렇게 그 기획사 많이 가져가느냐? 조건이, 멋지. 조건이 이제 세금을 사무실에 다 내주겠다. 조금 낫네. 예. 소송 이제 진행되면서 알고 봤더니,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그 세금까지 제가 다 과태료까지. 싹 물면서. 과태료 예, 그거 엄청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한번 저기 이제 그 리셋됐다가 아내님을 만나면서. 예. 제 아내를 만나면서 결혼하자마자 모든 걸 다 넘겨주고. 아. 지금은 좀 숨 쉬면서 삽니다. 맞아. 최근 제가 뭐 강성봉 씨하고 저하고 안 지도 꽤 몇 년 지났습니다만. 네. 아, 이 사람이 스킬도 크고 호방한데 반면에 돈이 없더라고. 없어요. 제가 안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진짜 딱 그냥 총각 때는 강성범 취하면 내 소원 이룬다는 후배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강성범 옆에 해고산 옆에 있으면 신났거든. 예. 다음 날이라면 잔뜩 지갑에는 왜 돈이 없지? 막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쓰고 싶은데도 20만 원 이상 결제력이 나오면은 바로 뜨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아, 교육. 한 달에 한 번씩 그 저기 카드 써 내역서를 갖고 와가지고 앉아봐요. 이거 왜 23만 원이야? 야. 여기서 왜 23만 원을 긁었어? 뭐 노래방 이거 왜 8만 7천 원이야? 2만 5천 원이면 하는 거 아니야? 맥주 먹었거든. 맥주 두 개. 아가씨 부른 거 아니야? 아가씨를 8만 7천 원에 못 부를 걸 막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금융감독이보다 더하네. 그래서 그 덕에 요즘에는 뭐 제가 왜 그 행사 들어와도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예. 그냥 뭐 또 글로 들어가든가. 예. 행복가 아주 풍족하게는 못 살아도. 예. 그저 집 하나 있던 거를 요거 자본 삼아 갖고. 예. 집 사람이 잘 관리를 하셔. 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야. 이 참. 연예인 형님 앞에서. 예. 아니요. 이런 얘기. 연예인. 저도 이런 면도 있습니다. 네. 연예인들 같은 경우 요런 소송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8대입니다. 비용도 지들이 냅니다. 좋지 않습니까? 아, 형님이 8? 제가 8입니다. 예, 제가 8로 정산 받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정산 받으셨나요? 뭐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이놈아는. 아, 그거 좀 올랐어요. 한 천까지, 요까지는 이제 배당 천원 못 받고. 한 달에? 쌌어. 한 달에 천? 한 달에 천을 받지 않지. 출연했을 경우에 8대이잖아. 네. 맨날 출연한 게 아니잖아. 아, 이건 8월에. KBS 2에 제가 주로 KBS 아 배우 활동 형님 그렇죠. 배우는 제대로 받아야죠. 예. 그래 그러니까 예. 자기도 원래 소속사에서 출연하면 5대5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개념이지. 뭐 상근격으로 뭐 경상비 측으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준다면 그 이동영이는 그렇게 주죠. 그 대신에 이제 앞재 속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많은 걸 포기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도 뭐 사생활 같은 거 프리선언 안 하고 이동영 밑에 가서 절하고 그냥 모든 거 잘했다 만세하고 뭐 이해권 하면 월급 꽤 줍니다, 이동영도. 네. 그건 잘해요. 근데 유일하게 남태우 씨 같은 경우는 이동영 대표가, 이동영 작가가 그 충성하는 걸 싫어하는 필요 없다. 아니, 충성을 안 해서 그랬던 거죠.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형님은 이동영하고도 그 같이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술도 먹고 싶어 하고 하는데 이동영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아, 그 정도 부담 준 적이 없으면 제가 뭘 갈취한 적도 없고 어떤 것도 없으니까 이게 참 아니죠. 오해인데 이것도 참 오해예요.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게 왜 이동영 TV 안 나옵니까? 묻는데. 아, 그래요? 걔가 날 싫어. 이럴 수도 없잖아. 아, 이동영 TV야. 뭐라고 또 그걸.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 친구 좋은 친구. 나오면 그 소송이나 걸리지. 그래. 조선일보에 그 대문짝하게 실리가 뭐 좋은 거라고 형님 지금 제가 행복하신 거예요. 이동영 TV하고 떨어져 있을 때가 이게 참 어려운 있어요. 어쨌든 이 집 자체는 굉장히 그 이 정부하고 개가 같아요. 잘 비비면 좀 봐주고 자꾸 뭐 일 시키고 조금 뭐 바른 소리 한두 번 하면 바로 당원권 정지 뭐 날려버립니다. 맞네요. 이 집은 그렇죠. 끝까지 보복하지. 거기다가 블랙리스트에 또 들어가잖아. 블랙리스트 넣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강성범 TV. M장기에. 이제 이런 나 박지훈 이제 같이 하지 마. 그게 저 앞에 이미 무언의 그걸 던지잖아. 그럼 알아서 안 하잖아 그 사람들이. 아, 그래 내가 다 안 나오잖아.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형님. 형님은 쓸 데가 없을 뿐. 아, 쓸 데가 없대. 이게 팩트 폭행. 팩트 폭행. 이동용 보다. 저는 원래 하나만 하니까. 이동용 피하려다 강성범 만났는데. 저는 뉴스 프로그램이니까. 좋아. 예, 형님 뉴스에 좀 안 맞으시는 게 있어가지고. 뉴스 할 수 있습니다. 네 뉴스. 예, 그렇게 좋습니다. 시면 뭐 예.
자, 그러면 강성범 씨의 현재의 어떤 처한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어. 특히 경제적으로. 어떻게 고점 찍다가 이렇게 왔다가 지금 순탄한 길 가고 있는가. 어쩌다 보니 다 됐네. 요건 다 된 거야. 요거 다 된 거야. 여기가 딱 됐네. 아, 그럼 이 강성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개그 인생으로 살펴볼까요? 원래부터 웃겼어요? 어릴 때부터? 아니요. 그 왜 개그맨 됐어요?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어요. 아, 나서는 걸 좋아한다. 아, 그리고 무대에 서는 걸 좋아했어요. 아, 그럼 이제 소풍과 문문단장 같은. 그렇죠. 그 이동형도 했다던데. 이동형이요? 네, 이동형. 저기 안동에서. 미안합니다. 안동에서 반장하는 애가 총소부장 오라고. 맞아, 같이 하는 거야. 하는데 한 반에 여섯 명 있는 데서. 맞아, 맞아. 거기하고 갔습니까? 저 서울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그, 저희,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일반인 얘기 조금 많이 했습니다. 연예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하고 비교해 주시면. 네, 섭섭하시죠? 예, 그럼요. 아무리 그래도. 레벨이 다른데. 일반인은. 예. 예, 그럼요. 그럼요. 예. 나서길 좋아했다. 그 다음. 예. 예, 그 다음. 그다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기 연극과를 갔죠. 아, 연극과 갔잖아. 예, 대학을 연극과를 가면서 사실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연기가 특출나거나 막 이런다기보다는 학력고사가 점수로. 예, 점수가 거의 뭐 예. 낮아서 높았죠. 높아서. 예. 아. 근데 물론 저 연기도 잘했습니다. 수다는 그렇게 잘 외우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또 그 학교 그 저 시 대학인가요? 네, 중앙대학교. 예, 예, 이재명 후배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대학은 사실은 끼나 재능, 연기력 이런 거로 많이 뽑잖아요. 공부는 솔직히 H대학이 공부로 많이 뽑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양대학은 연출만 있었습니다. 아, 주로 연출이 예, 있었습니다. 끼와 지적인 재능 다 갖고 있었다. 네, 예, 제가 서울대 연극영화과가 있었으면 거기 갔죠. 그거 없잖아. 없죠. 없으니까 내가. 그나마 중앙대가. 아니, 그냥. 중앙대가 이거였거든.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연극영화가 중앙대가 지금 탑 찍을 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갔다. 예,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가 참 주인공을 많이 했습니다. 정극에? 그렇죠. 이게 왜 이 얼굴에 주인공 어떻게 했느냐. 미남미녀가 주연인 연극은 많지 않아요. 네. 많긴 많지만 다가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연을 했던 그 역할은 우리 시대야. 피에로, 정신 이상자, 장애가 있는 주인공, 쉽지 않은데 살인마 이런 어려운 건데 정말 어려운 것들을 제가 했죠.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강성범 씨에게서 이런 캐릭터를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 있나? 살인마. 없죠. 제가 안 하니까. 아, 우리 한 번도 못 봤어. TV에서도 못 봤어. 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단독 공개 민폐투어에서. 그걸 맡으시다가 그다음에. 예. 맡다가.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또 친구 따라. 3학년이 됐는데 예. 제가 워낙에 이제 또 주연을 하다 보니까 대학로에 나가 있는 우리 졸업사진 선배님들이 스카웃을 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학로에서 공연을 한번 해보자 예. 했죠. 그래서 연습을 한 달 반, 예. 공연을 두 달을 했습니다. 넉 달 반, 예. 그, 급여를 받았는데, 60만 원을 주더라고요. 넉 달 반. 그것도 우리 선배님들은, 그 자기들은 돈 못 받으면서. 저 후배라서 챙겨준 게 60만 원. 일당이 한 4천 원 정도. 아, 그렇게 됩니까? 네, 예. 그거 받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봤죠. 저희 집이 거의 뭐, 거지라고 해도 별 타격이 없는. 저희 집이 IMF 때도 아무 타격이 없었어요. 원래 아무것도 원래 없어가지고. 원래 없어갖고, 저희는 IMF가 있었는지도, 6.25 때 시골 계신 분들이 전쟁 난지도 몰랐듯이. 네, 맞아. 저희 집은 IMF 때, 나라 경제가 어려웠나? 이걸 못 느끼고 지나갈 정도의 집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동막골 영화처럼 전쟁을 지나간지 잘 모르는 것처럼. 저희 집은 IMF를 못 느꼈어요. 예전에 염천교 밑에 거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얘기 했다 하지 않습니까? 뭐요? 형제 간에 싸울 일도 없고 재산 상속 문제가 없으니 우리는 얼마나 좋으냐. 이 얘기 했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마음이 편하죠. 근데 그런 집이니. 넉 달 반에 저만 대학 교육을 또 시켜주셨는데. 거기다가 빚내가지고. 그 동문꼽이 비싸다는 중앙대를 다닌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 연극연구 엄청 비싼데. 엄청 비싼 건 아니고 그냥 아니, 일반 학과보다 50 비싸지. 조금 비싸. 한 1, 20만 원 비쌌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장학생? 아니, 장학생도 못 받고 거의 뭐 올해프도 받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뭐 들어갈 때 공부 잘했지만. 공연만 했으니까. 출석을 안 해가지고. 네, 그럴 수 있지. 찢어지는 집안에서 나 대학교 유일하게 받은 놈이 넉 달에 60만 원을 받았으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방송국 시험에 도전. 아,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됐군요. 그래서 이제 저기 처음에 이제 MBC를 봤다가 예. 떨어지고 예. 다음에 SBS 예. 거길 봐서 붙었습니다. 아, MBC면 정동 MBC 시절입니까?
곧 정동이 아니고 여의도 MBC. 여의도 씨. 여의도 MBC. 그러니까 95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96년도에 SBS에 입사를. 아니, 비슷해요. 네. 제가 95년 아니면 6년쯤에 그때 우리가 1등 했던 친구가 아이스맨이었나? 그 이정용 씨. 아, 정용 형님. 그 사람이 1등 할 때 제가 나갔단 말이야. 아, 그때 실기도 했어. 그때 제가 시험 봤습니다. 같이 봤네. 네, 같이 봤. 어, 동기시네요. 어, MBC 개그맨. 예. 아니, 그리고 정동 MBC 자리에서 했다니까. 그때 나이 제한이 있었을 건데. 아, 나이 제한은 내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29, 30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예요, 형님? 제가 그때 22살 때인데. 22이나 20. 그럼 형님 40 다 되셨을 때인데. 뭘 많냐, 20. 그때 가니까 그때 예. 서경석, 이윤석이 초창기라서 박명수도 오래 그 친구들이 줄 세우더라고. A조 이쪽으로 서시고 B조 이쪽. 근데 그때 그때 우리 그때 이종용 씨 아이스맨이 그때 그 저 짐 캐리 뭐지? 노란 옷 입고 마스크 그걸 하면서 그 양반이 1등을 했다고. 나중에는 이제 또 1등했지.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연기 쪽으로 들었지. 조금 잘 안 풀리면서. 아니, 난 시작할 때가 그때 시작 동시에 했네. 강성범하고 저 같이 했습니다. 이거 그때 떨어졌다며? 그때 이제 저기 대학 동기 여자의 아이하고 이제 만담을 했어요. 야, 같은 시험장 있었네. 그 친구는 붙고 저만 떨어졌어. 아, 나도 난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인데 떨어지고 한 1, 2년 더 있다가 KBS를 보게 됐는데, 나는 원래 내가 원해서 본 게 아니라 누가 원서를 내는 바람에 갔는 건데 KBS에서 칠 때 그때 또 한 2, 3차 갔어요. 그때 같은 조에 갈갈이가 있었어. 아. 그래서 갈갈이 붙고 나 떨어진 거야. 그럼 몇 번 보신 거예요, 시험을? 개그맨 시험은 한 세 번 정도는 봤던 것 같고요. 왜 계속 안 보시고? 그렇게 욕망이 있진 않았어요. 그 저는 사실 그때. 뭘 했어요, 그때? 그때, 아, 그때 정치 개그를 했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 쉬운 건데 별거 아니야. 뭐. 제 후배 중에 성원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왜 나에게 나오는 감사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하고. 재밌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는, 저질 코미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고급 코미디를 하겠습니다. 하이 코미디를 하겠습니다. 하이! 이런 거. 아, 이건 좀 무리가 있었네요. 네, 있었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코미디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이런, 대접을 받고, 코미디언들이 저질 소리 듣고 이런 코미디 하지 않겠습니다. 하이 코미디 구사하고, 한국 코미디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계단 올라가서 하이 했지. 그런 것도 했고. 뭐, 기억이 잘 안 나. 그것까지 다 보던가요? 다 봤어. 다 봤어. 아,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유명한 심형래를 발굴했던 김흥래 PD. 김흥래 PD님. 김흥래 PD가 사실 이게 긴데 제가 설명을 다 못했는데, 대본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거, 제가 그때 스텝 할 때, 그 옆집에, 그, 교육 채널에. 그때 이제. 그때가 전두환 사조의 불지른 전인가요? 한참 오지. 불지른 상태에서 이제 그거 하신 거예요? 불지른 건 88년이고요. 요건 96, 7년까지. 최종은 7년인데. 사실 목적은 제가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코미디 작가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아, 그게 남자 셋, 여자 셋, 그 다음에 뭐 웃으면 목이에요. 다음에 또, 동작 그만이나 유머 1번지 등등 해서 이 10분짜리, 15분짜리 이 그 단막 코미디 많았잖아. 기승전결이 있는 거. 이거 쓰는 거 좋아했어요. 아. 근데 이력서에 그 전두환 사조의 불지른 거 쓰셨어요? 그건 뭐 쓰는 항목이 없어가지고. 아, 사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진 거 뭐. 아, 그러네요. 쓰나 안 쓰나 떨어지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제 과거를 뭐 본의 아니게 했는데 상당히 비싼, 우리 같은 시기에 살았던. 아, 저는 불을 지르는 건 좋아하지는 않고요.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지 않습니까? 강성범 씨 인기가 막 불같이 올라왔는데. 무슨 생각으로 가신 거예요? 앞에 주변 사람이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그런 의상 없었어요. 저는 이제 연출을 해볼까. 네. 저도 뭐 그런 생각. 아니, 불 지르러 갈 때. 아, 불 지르러 갈 때? 아니, 그건 당연하네. 전 국민이 아는 걸 왜 나한테 먹고 지르. 누구한테 인터뷰하는 거야? 지금 남태평이 아니야. 아니, 강성범. 겁나지 않으셨어요? 그거 무슨 겁이 납니까? 지금 촛불 집회 갈 때 겁납니까? 큰 불이나 작은 불이나. 아, 촛불 집회 가는 거하고 전두환한테 불 지르는 거 하는 거 어떻게 똑같아요? 같은 불이야, 아마. 같은 불. 적게 불을 지르면 횃불로 크게 질러야 되고, 많은 사람 부르면 작게 질러도 십시일반이 되고, 이런 거지. 뭐, 잘 했나? 그 얘기 오래 딱 불 붙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 아니, 라이터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화염병으로 해가지고 크게 붙이는 거야. 기름 이만큼 들어. 던진 거예요? 던지죠. 아니, 저는 이렇게 신나갔던 게 뿌려놓고 치꽂힌 게 아니고. 아니, 처음에 이게 중대가 지켰다니까. 11월 3일 학생의 날 온다. 그리고 우리 안 가니까 빠진 거야. 소대가 남은 거야. 근데 우리 여섯 명인데 정예군이고, 이만들어 족구하고 놀고 시골에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담 넘어가면 우리 담사 다 해가지고 바로 불 팍 지르고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들어오고 체류탄으로 우리가 진압하고
걔네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지. 아, 경찰 폭행까지 하신 거예요? 아, 폭행이라기보다는 이제 공무를 수행한 거지. 경찰을 진압했다고 얘기했어요? 진압한 거지, 진압. 경찰을 진압했어요? 왜냐면 역사의 반동적인, 역사의 반대적인 활동을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불 지른 것보다 그게 더 형량이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아, 불 지른 게 커?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그러는데, 이, 네. 자기들이 공무집행하는데, 우리가 쇠파이프 등을, 무기를 들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에 굉장히 형량이 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후 진술에서 역으로 얘기했죠. 공무를 누가 수행했느냐. 모든 국민들은 전두환 잘못했다고. 오공비리와 광주 학살의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검찰이 뭐 하고 있느냐. 그 앞에 검찰청 증거도 있거든. 그게 내가 또 배후 조정이야. 그래서 내가 300만 원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은 난데 나의 공무 수행을 특수하게 방해한 것은 경찰이다. 이런 주장을. 그래서 몇 년 나왔어요? 5년 구형 받고 2년 반 실형에 3년 집행유예로 끝났죠. 네, 2년 반은 살았어요? 살진 않았습니다.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어? 얼마 안 살았죠. 그게 설득력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미결수 상태. 아니 이제 그때는 이제 구속. 네. 집행정지에서 나와서 재판받았어. 네. 그때 이미 이제 군대를 집어넣겠다는 계략을 정부가 세웠죠. 아, 남태우를 위해서 계략까지 세웠습니다. 계략. 제가 진짜 시범 케이스 1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주민등록 말소하고 네. 포항으로 숨어들었죠. 아, 근데 또 안 가셨어요? 안 갔습니다. 3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오. 그러고 나서 YS가 들어서고 나서 네. 이제 그래도 합법적 신분으로 살아야지 주민등록도 없고 그때 이제 다시 군대를 가려고 왔다가 늦게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그때 향구법 위반으로 30만 원 벌금을 내고 다시 군대를 가는. 그래서 29세경에 제대를 하고 그때부터 후배 한 명과 총회 꿈을 품고 서울에 와서 방송 공부를 좀 하다가 네. 그때 개그맨 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때 이게. 또 이런 사람들이 욕한다고 남태우 자기 얘기한다고. 아, 무슨 소리예요. 너무 재밌는데. 아, 그래서 그때. 이걸 그럼 강성범 TV에 불러서 하던가 나를. 그래서 그. 이게 좀 웃긴 사람이야. 과거를 신분 세탁을 하고. 뭘 세탁을 해? 연예인으로 살겠다는 큰 꿈을 꿨는데 그거마저 좌절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불 지르신 적 없잖아요. 촛불 집회 발언은 최근에도 했고, 그리고 지금 뭐, 지금 드라마 출연도 했고, 지금 8월 달에 나온다니까. 뭐예요? KBS 2에. KBS 2. 지난번에 형님 큰 역할 하나 맡으셨었는데. 아, 그것도 지나갔지. 네. 그리고 영화 대무가는 망했잖아. 아, 나 대무가. 영화 망했잖아. 형 대사 정말 많았는데. 많았지. 좀 재밌게 봤습니다. 아니, 가 주연급이었는데 망했잖아. 네. 아, 저 좀 재밌게 봤어요. 형님 그냥 대사 없어도도 날 뻔했어. 이 이미지가 완전 그냥 무당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형님이 주인공 했어야 돼. 아, 그 얘기 많았어요. 네, 박성 사실은 잘 못 살려냈어요. 아, 그러니까 네. 뭐 그 얘기가 원래 그게 아 이상하게 됐네. 단편인데 투자를 받은 거야. 1,2천으로 찍은 영화가 수십억이 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이저 배우가 오고도 했는데 웃기는 게 제가 나온 일부 4막까지 있는데 1막이 원래 단편 내용 그대로야. 하나도 안 고쳤어. 상업 영화에서 안 고친 적은 역사상 없어요. 새로 찍잖아 메이저 배우하고. 좀 고쳤어야 되는데. 그런가? 그래서 1부에서는 거의 주연극으로 나와요. 2,3,4부에서 비중 좀 줄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스토리가 좀 달라지면서 네. 박성 배우도 정경호 배우도 열심히 했는데 녹아드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어떤 그 비평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죠. 그래서 또 좌절을 겪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이동영 TV 이런 데 또 수모를 겪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또 물밑으로 팔빼기 조건으로 제가 또 KBS 드라마를 옛날에 조드로토 했잖아. 네. 그보다 비중 좀 더 했어. 이번에 또 했어. 다 찍었습니까? 왜 다 찍은 사진 제작이잖아. 자, 8월 말에 나와. 네. 아, 그거 조용히 얘기할 필요는 없어. 형 아, 그래도 들리나? 피의자가 아니니까 편하게 겁이나네. 네. 좀 조사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언제 개봉? 아, 회복이 아니죠. 8월 말쯤 8월 말에 방영. 네. KBS에서요? 네. KBS. KBS에서 요즘 드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줄였대. 월화, 수목, 금토 중에 수목인가 월화 하나 뺐대. 근데 이제 나머지는 하지. KBS 드라마 다 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살아나는 것도 있어. 어떤 게 있어요? 모르지. 모르고. 아니, 근데 이제 장점은 공중파가 개런티도 좋고, 계약 조건도 좋고, 특히 또, 연예인들은 잘 알겠지만, 방송 실현자 권력대 이런 데 가면 재방하면 20% 3방 10% 알아요. 예, 예. 이게 더 세단 말이야. 이미 단가 자체가 세기 때문에. 그리고 공중파는 근데 재방을 해야 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재방하지 드라마도 재방 안 할 수가 없지. 왜냐면 동네 변호사 조드로톤 한 4년째 나오더라고. 뭐 대만 뭐 전속료 이래가지고 대만에서 3만 원 일본에서 5만 원 이렇게 그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저기 계속 받았어요. 얼마씩 제가 최근까지 얼마씩 받았는데요. 그 원래 개런티 있잖아. 그 20% 받고 10% 받고 나중에 5%도 받고 네. 쭉쭉쭉. 나중에 되면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중에 3만 원, 4만 원 받았죠. 3만 원 받아갖고 또 기부하십니까? 기부를 못했죠.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요즘 정도 지났으면 볼 때 한 2만 7천 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이제 새 드라마 있잖아요. 새 드라마. 본판이 있잖아요. 본편이 대박 나기를 바라지 않고 벌써부터 재방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본편도 나겠지. 아, 나야죠. 그때보다 비중이 더 높다니까,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딱 보면 알만한 배우하고 같이 나온다고. 그만 3만 5천 원 정도 나오겠네요. 아니, 그건 한 3년 뒤에 3만 5천 원. 그러니까. 예.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제목은요? 권투. 예. 무슨 역할이? 아, 더 자꾸 얘기하면. 관장님. 프로야구 네? 감독입니다. 아니. 복서라면서 프로야구가 나와요. 검색해 보면 압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아 굳이 제가 검색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아 그럼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걸 내가 뭐. 아 그럼 본인이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 근데 예. 내가 지금 개그맨 강성범이 알고 싶다는데 왜 네가 나를 자꾸? 아니 게스트에 맞춰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형님이 궁금하다고요. 아니 맞춰도 되니까. 그때 불 지를 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거 좀 묻지 말라고 그런 거 한다고 자꾸 지랄하. 이 동네 욕한다고. 20만 원 벌어서 40만 원 기부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요즘도 그래요? 요즘은 좀 많이 줄였습니다. 예. 줄이셔야 되는 게 맞는 게 본인이 일단 살고 봐야죠. 안 죽었지 않습니까? 살고 와서 멀쩡하잖아. 더 단단하게 해서 더 파이를 키운 다음에 거기서 나중에 그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때 이게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까? 언제 남을 도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아? 하면서 가는 거지. 그건 그렇고 그렇게 개그맨이 그렇게 왜 됐냐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 나가지고 됐잖아. 뭐로 된 거야? 저요? 뭐로 된 거야? SBS에서 된 거 아니오? 그렇죠. 됐지? 제 오기 동기는 동기가 이제 지상렬 씨, 지상렬, 김준호 조금 형들이네. 준호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어 그리고 저기 누구야? 심현섭. 아 심현섭. 요 정도가 여섯 명인데 남자가 얼마 안 되네. 예, 그 중인데 그 네 명 정도는 좀 그 얼굴이 좀 알려졌죠. 많이 알려졌지. 아예 그때 뭐 저희 기수가 좋았지. 아니요, 진짜 처음에 봤었으면 저것들 뭐냐 했는데, 아. 나중에 이제 세월 지나면서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한 게 저희 기수였었어요. 최근에도 활동이 제일 많은 사람은 김준호 씨겠다, 그죠? 네, 김준호. 성격이 워낙 좋아가지고. 사실 그때는 김준호 씨가 제일 웃기는 레벨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요. 심현섭 씨도 있고 자기도 있고. 아니, 처음에 원탑이 심현섭 씨였고요. 네. 그리고 김준호 씨도 연기를 잘하고, 아. 그 얼굴도 좀 잘생기고 어, 해가지고. 잘생겼죠. 스케줄이 일주일에 한 8개 됐었어요. 아. 저는 일주일에 2개. 아, 강성범 두 개. 두 개는 뭐냐면 이제 단체로 나오는 거, 저희 기수들. 아, 떼샷. 아, 근데 저기 그 두 개마저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지상렬. 아, 지상렬. 네. 너는 왜 머리를 그렇게 했어? 빠져. 넌 왜 이렇게 인상이 못생겼단 얘기예요. 지상렬 씨하고 저하고 누가 제일 못생겼나를 맨날 제가 경합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전 두 개는 했는데 지상렬 씨 하나도 못 했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제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생활고도 좀 있고 그렇죠. 그러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야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디프레스 돼 있어? 야 인생 50보 100보야 쟤들 너 잘 나간다고 해도 너 엄마 나중에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어 새끼야. 내가 그랬죠. 오. 너나 신경 써. 그렇지. 난 너보다 나. 유일하게 너보다 나. 이 얘기를 내가 했었다. 그 지상렬 씨가 또 뒤에 쭉 갔잖아. 그 뒤에 이제 저희들 군대 가고 나면서 이제 클롬이라는 거. 클롬. 염경환 씨하고. 염경환 씨하고. 클롬이라는 거 하고 떠가지고. 그 재물포고 친구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제대하고서 딱 김구라 씨하고. 보니까, 야, 부천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딴 세상이 됐구나. 예, 완전 스타가 돼가지고 부천 가가지고. 부천. 일부러 저기 머리, 그 얘네 그 천 원짜리 그 알로에 색깔 그 있어요, 제일. 그 반통씩 쓰거든요. 머리 한번 바를 때. 그 바르고 이러고 그거. 걸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자랑하려고. 야 이 새끼야. 봤지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때 군대 휴가 나가가지고 되게 싱숭생숭했네. 그러면서 희망도 생겼죠. 아 저렇게 할 수 있다. 아 저런 것도 된다. 아, 하나도 안 되던 양반이. 난 두 개라서 있잖아. 난 훨씬 할 수 있다. 두 개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었었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전성기가 왔어요? 누가요? 강성범이가. 전 제대하고 또 이제 한 1년 고생했죠. 또 안 와? 제대하고 1년 고생하고 이제. 나 못지 않네. 그러다가 이제 SBS에 코미디가 없어지면서. 김준호 씨하고 심현섭 씨가 그 개그 콘서트로 대박을 냈잖아. 아, 개그 콘마치. 네, 근데 시즌2. 2기 준비를 하면서 저를 영입을 합니다. 아, 이게 영입해요? 예, 네, 그때 이제 영입하면서 이제 그때 수다맨하고 연변총각 네. 하면서 예, 네. 네, 잘 됐죠. 잘 나갔잖아, 그거. 아, 그때 뭐, 예. 뭐 LTE 뉴스도 하고 LTE 뉴스는 한 10년 후에 아 10년 후구나 네 한참이. 10년 후 형님 뉴스는 아 형님 뉴스가 10년 후 LTE 뉴스는 한 14년 후 그 정도 되죠. 아, 그 굉장히 롱런했네요.
아, 14년이요. 아, 띄엄띄엄이었죠? 아, 물론, 뭐, 띄엄띄엄 했겠죠. 예. 네. 네. 아. 잘했어요, 저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네. 가장 잘한 개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요? 저는 형님 뉴스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시사도 다룰 수 있었을 뿐더러, 재미도 있었던. 근데 LT 뉴스는 완전히 그, 제가 볼 때는 재미 3? 저희 시사. 풍자가 7이었거든요. 근데 형님 뉴스는 반대로 7대 3이었어서 그거로 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톱스타의 기준은 네. 통신사 광고를 찍느냐예요. 그렇죠, 그렇죠. SK텔레콤 광고를 찍었지 않습니까? 아, SK. 예. 그것 때문에 형님 뉴스가 참 저한테는 제일 예, 의미가 있었던. 그리고 제가 단순히 그냥 넘어지고 웃기고 말 빨리 하고 외우고 뭐 북한 육내하고 이랬던 코미디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생각하는. 예, 이제 볼 때는 이제 다른 영역. 그걸 해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는 뭐 기분이 좋았었다. 지금 사실 강성범 TV의 모태가 되기도 했죠. 강성범 TV의 평론이나 뭐 노래나 아, 노래 아니고 이제 저 비평이 되는 거 많이 하잖아요. 뉴스도 하고. 아 그때는 그냥. 그게 형님 뉴스하고 조금 뭐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때 들여다보는 수준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죠. 아 이건 그렇지. 이제 동기부여가 됐다고. 그때는 그냥 뜨거운 민주심이었고 지금은 이제 제가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훨씬 더. 한 50배는 더 들여다보죠. 그러면은 야, 이 1년의 과정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본 것 같은데 가장 친한 연예인은 누굽니까? 가장 친한 연예인요? 네. 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 친구가 저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보고 왜 다 하라 그래? 네? 뭐 나오냐고 다 얘기하라 그러고. 아니 뭐 친한 연예인은 안 물어봤잖아요. 없어. 제가 그래서 거봐요. 아 있어도 형님도 그냥, 있는데 얘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피해 받을까봐. 제가 알아서 안 물어본 거예요 형님한테. 아, 형님한테 친한 연예인 있으면 형님 다 얘기할 아니, 거거든. 그럼 그 사람 생활에 지장 생긴단 말이에요. 안 친한 연예인이 아니에요. 안 친한 연예인. 안 친한 연예인 대부분이죠 뭐. 안 친해? 네? 안 친한 대부분. 그럼 한 놈 죽입시다. 우리 친한 연예인 그래가지고. 네. 저는 저 남태우 씨하고 친합니다. 아 저는 그 둘도 없죠. 최욱이하고 친합니다. 최욱이. 예. 아, 이게 좋은 뜻인가, 나쁜 뜻인가? 아, 왜 최욱은 상관없죠, 뭐. 상관없나? 지도 네. 시사한데 뭐. 아, 최욱 정도의 그 발언 수위면은 드라이브를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 왜 자꾸 하고 나도나 몰라요? 윤석열은 뭐 하나 몰라? 그래서 뭐 감시망이 좀 약한 것 같아. 예, 최욱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공영방송이라서 그래도 놔두는 거 아닐까? 아, 공영방송이니까 더 때려야 되나? 예, 못하게 해줘. 우린 못하잖아. 우리 안 불러. 그러니까. 아니, 근데 좀 다르지. 같은 KBS라도 그, 저, 최욱은 시사잖아. 네. 난 드라마야. 왜 그래? KBS에서 근데 왜 남태우를 써요? 그 자꾸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 사람 참 분질러. 몇 번 좀 허허 지금 분질러 드라마 스페셜도 했고 큰일 나냐고. 유대편에 써 내가. 그 PD 뭔 생각이? 뭐 자꾸 그걸 조선중앙TV로 만들어. PD가 빨갱인가? 몰라 나 너. 나 모르겠다니까. 딴 사람이야 딴 사람. 아, 문제가 동명이인이겠지. 아, 저 사람 신병에 나오는 건 남태우 배우겠지. 봐가면서 쓰세요. 그거 자꾸 직원 서슴지 않네. KBS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참 내가 근데 조용히 끝내셔야 돼요. 대놓고 잘랐다가는 KBS에도 불이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니 KBS에. 어디 후쿠시마 오염수 벌컥벌컥 먹는 소리라고 써. KBS 신이 다 먹어볼텨? 점령하고 거기 청경 아저씨들 다 진압하고 막 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조심합시다. 예, 저, 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 친한 연예인 남태우 강성범이었습니다. 아, 정확하네요. 우리 안 친한 거. 자, 그럼 유튜브 왜 시작하게 됐어요? 이동혁 때문에 했어요? 아,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 과정이 딱 바뀌어 버렸잖아. 유튜브 왜 했냐고. 유튜브는 여기서 처음 시작했어요. 여기서. 아, 이 집 구석에서. 아,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네. 그때 총선 때. 네. 21대 총선 때. 20년에? 2020년에? 예. 네. 그때 이제 그 안산 지역에 있는 그 민주당 토호 같은 정치인이 네. 이제 금태섭한테 두들겨 맞고 그 안산에 전략 공천을 받은 김남국 의원에게 네. 전화를 해서 험한 맞아. 소리를 막 했다는 얘기를 듣고 맞아. 열받아가지고 하나 찍어갖고 올린 거예요. 물론 김남국 의원 그 요즘에 많이 고치고 힘든 시기입니다만은 저 같은 코인 형제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서 맨 처음에 찍어갖고 여기 PD님한테 이거 업로드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아, 뭐 아무도 모르니까. 예, 여름 받아서 찍었는데 그때 올려갖고 재밌더라고요. 오 대박 났구나. 대박은 안 나고 그냥 잔잔하게 하다가 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책임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뭐 네. 그렇게 됐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가파르게 상승해서 지금 50만 유튜버가 됐잖아요. 어때요, 소회는? 유튜브 하기 잘했어요? 글쎄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아, 행복하다?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고 아쉬운 거 하나 없고 누구한테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생활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광고 같은 거 많이 저기 뭐야 저 강성범이 한다고 또 신경 써주시고 아, 잘 되잖아 강성범 TV 광고가 예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희 유튜브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계에서 개런티가 최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동형 TV 위입니다. 아 이동형 TV도 나름 괜찮은 걸 알고 있는데 이동형 TV가 업계 탑이었죠. 아 그래요? 그걸 제가 깼습니다. 근데 광고비는 훨씬 적어요 이동형 TV보다. 그럼 뭐? 그렇지 광고비가 그 이동 TV가 비싸거든. 그럼 그렇다는 건 강성범 TV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께 강성범 TV 보실 때 그거 좀 참고 좀 하시고. 네, 저희는 슈퍼챗을 바라지 않습니다. 광고 시간 때 나가지만 마. 나가지 마라. 나가 자꾸. 그거 좀 참고 봐주면 되지. 그거 하나 못 참나? 네. 그 출연료들이 얼만데 말이죠. 아, 맞습니다. 어깨 예. 최고구나. 그래서 내가 못 나가는구나. 아, 그건 아닌데. 언제 보러나 보자. 진짜 형님은 제가 언제 한번 제가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KBS만 계속 나갈게. 예, 아니에요, 형님. 이런 수모 당하면서 어차피 못 나가는 지금 거야. 이동형 프레임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프레임에 걸렸지, 악마의 예. 프로그램. 형 재밌어요. 아니, 그 블랙리스트가 내가 지금 며칠 뒤에는 박근혜 블랙리스트 보상 1000만 원 받았고, MB 블랙리스트가 모레 재판이야. 모레. 그럼 또 보상 받을 수도 있어. 네, 그 얘기 하지 마요. 그 얘기 하면 저기 이동형이 형 돈 있다고 안 쓴단 말이야, 또. 돈 없어. 그러니까 돈 있다고 하지 마요. 그게 언제 나올지도 몰라. 그럼. 그걸 떠나서. 네, 박근혜하고 이명과 블랙리스트는 자기들 잘못했다고 보상도 하잖아. 이 이동형 블랙리스트는 뭐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니까 강성범이 눈치 봐서 나 안 부르지. 공장원이 저격 당할까 봐 나 안 부르지. 다 이 꼬라지 난 거 아니야 이게. 뭔가 뭐 쌍욕하셨어요. 이동형한테 쌍욕하셨어요? 욕은 무슨 욕이야. 내 카톡 다 한번 틀어서 다 한번 소주 해봐. 내가 볼 때 뚜들겨. 서로 전부 다 설리 누워가 오, 잘 지내시는가. 우리 아버님 거기에 화환도 보내. 오, 수고 많았네. 성범이도 보냈더라. 예, 저도 화환만 보냈어요. 안 보낸 새끼들 어떡할까. 뭐 이런 논의를 했는데. 뭐? 아, 논의를 했다. 아버님께 잘 평안하게 잘 가셔서 다행입니다. 덕담도 이동형이 나한테 했다고. 사람 노릇만 하고 나머지는 쌩 까는 거네요. 아, 그건 모르지. 기본적인 사람 놀이만 하고, 나머지는 쌩 까고 있는 이동형. 아, 이동형이? 우리 사람. 이따 올 건데 한번 물어보세요. 머리까지는 된 것 같아. 아니요, 좀 기대가 되네요. 이동형이 왔을 때 이동형... 형님한테 어떻게 성질을 낼까. 아, 그나 나는 이제 뭐 별 목적도 없어. 이동형도 뭐 하면 좋겠지만 지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나 그냥 강성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범의 관계가 뭡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좋습니까? 이 정도 인터뷰 한 1, 2분 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 인터뷰를 응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대련지 않아. 그냥 CG 처리하지 뭐. 그 새끼 안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안 되나? 그냥 그 인상 그 쭉 째진 눈에서 그냥 스틸하세요. 아니 네. 그리고 나하고 또 이미지가 비슷하다 목소리도 비슷하다까지 최근에도 들어 내가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그 이동형 악마의 프레임에 아주 그냥 많이 달라요. 달라. 중요한 건 둘이 같다고 해서 둘 중에 이득 볼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가? 둘 다 이득 볼 게 없어. 나도 뭐 별로. 둘 중에 더 나아봐야. 나아봐야 뭐 할 거야. 뿌듯할 게 없잖아요. 그래, 뭐다 다를 게. 그렇죠. 예. 자, 강성범 편. 네. 예. 아, 강성범의 지난 인생. 야, 그래서 개그맨이 됐고, 지금 유튜버가 됐고. 네. 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네. 강성범 TV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건 뭡니까? 광고입니까? 아. 요즘은. 지금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뭐, 그건 내 마음이죠. 힘들어. 왜? 뭐 또 힘들어? 뭐 멀쩡하다면서. 다 싫어. 왜? 민주당도 싫고. 좀 비슷한데? 느낌 좋은데? 왜? 힘이 안 나. 무기를 가지. 뭔가. 힘이 날 게 있어야 되는데. 희망도 안 보여. 그건 없고. 이제 지치는 거야. 지쳤지. 조롱하기도 지쳤어. 그래, 조롱도 지친 거야. 조롱도 하루 조롱, 놀리기, 혐오, 비하, 막 까대기, 막 깔깔대기. 수박 깨고. 이거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저기서 같이 해갖고 막 시너지 효과도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에서 하지마 세게 하지마 뭐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네 이런 장님이 한번 민주당사 한번 찾아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개딸들하고 많이 가는데 그거 찍으러 내가 갈 생각은 있긴 개딸 같이 가서 괜히 또 형님 그러지 말고 혼자 한 6명 족구하고 있을 때 가서 뭐 할까? 그 6명 족구하고 있을 때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불낼 텐데 35년 전 상황 얘기하고서 그 얘기가 아니고 가게 농담 삼아 얘기한 건데 아니 민주당사는 내가 와가라고 내가 공천 받을까? 누군가 찍이 그럼 뜨거운 시민이 네. 강력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 더 이상 형님한테 그 희생을 강요하는 거는 아니 뭐 괜찮아요 이거는 싸가지 없는 짓이에요. 아 민주당이 이거 우체국 왔다 그러면 돼. 안진걸편 나와요. 우체국 갔는데 경찰이 또 묻더라고. 안진걸하고 나하고 또 발끈해 있잖아. 민주당이 항의하러 온 건 줄 알더라고. 아, 그냥 갔는데. 그래서 우린 진짜 우편물 보내. 근데 그 우편물 내용이 뭐냐?
개블리 PC의 진실, 뭐, SK 최태원의 문제, 뭐, 이걸 소송 거는 내용이야. 야, 또 문제가 크지. 그거 지금 변희재하고 계속 떠들고 있잖아, 지금. 안진거리하고. 그리고 좌우 중도 합작 집회. 그거 여러 번 끌려갔어요, 저도. 직용 가가지고 바로 막 했지. 아무튼 뭐. 그러니까 또 안 좋더라고. 꺼질 때 되지 않았어요? 꺼질 때는 돼가지. 근데 지금 뭐, 오래가네. 아직 등장하는 자가 없으니까. 자, 그럼 한두 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죠. 근데 네. 그럼 내 인생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내용이 이게. 전 오늘 너무 유익했습니다. 방송범이 들어와야 네. 되는데, 이게. 남태호의 그 당시, 침투 직전의 상황까지 다 듣고. 아, 뭐, 무상공부야? 그거 언제까지 그거 울고 먹냐고 또 욕한다고. 나 10원 한 번 받은 게 없어요. 슈퍼챗 하나 받았나, 내가. 양반들아. 아, 그럼 지금 다시 하시면 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다시 하면 그럼 그런 걸 개놓고 또 슈퍼챗 받나? 그럼 안 되지, 예. 아, 어쨌든 강성범 씨 앞길에 광명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광명 오랜만에 듣네요. 광명 말고 광명 알아요. 광명. 그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 말이거든요. 아, 그렇군. 네. 광영이 있으라. 아, 가족 관계 한번 얘기해 봐. 예? 가족 관계. 아버지 어머니. 또. 누나 형 나. 아. 다 살아 계시고. 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이제 자유롭게 사셨어요. 평생? 프리리. 예. 평생 명함을 파보신 적이 없고. 없고. 그리고 집에 가끔 들어오셨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 젊을 때 그랬어. 어. 아, 형님 아버지 얘기도 이동형한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젊을 때, 가끔 오셔갖고, 형님은 이제 저기. 잘 몰라. 그 대부분 이제 저기, 옆에 계시는 어머니가 여러분 계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니, 그냥 왔다 갔다 본 적은 있지. 어. 우리 아버지는 여자는 관심 없었어요. 그림. 아, 예술가시네. 예술가셨어요. 완전 예술가네. 그림을 한 며칠 밤을 새서 그림을 보셨으니까. 아, 그리시는 게 아니고 봤다고? 경매? 아, 동양화? 아, 아, 그거는 원래 오래 하는, 우리 아버지는 잠깐, 거의 안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뭐,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타고. 그러니까, 그. 아, 그림의 조회가 술, 도박, 여자 중에, 세 개 다 하면 인간 아니고. 제일 심한 게 그거야. 두 개 정도는. 배팅이 제일 심한 거야.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이제 술하고 여자는 관심 없고. 아. 오로지 그냥. 주색 잡기 말고. 네. 오로지 어떤 그 알타미라 동굴벽화 같은 그런 거. 그것만 있으면 배도 안 고프시고. 와. 목도 안 마르고. 기적을 보셨네. 예. 그냥 게 비타민이었다. 나한테는 그냥 보야.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심지어 우리 아버지 70 넘으셨어도 이틀 밤을 새고 들어오셔가지고. 와, 대단해.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 멋있는 게 당당해. 70 넘어서 이제 엄청나게 돈을 잃고. 네. 빚까지 지고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돈 내놔! 아들한테? 응. 그 멋있었어. 와. 그럼 어떻게 드려? 예? 드려? 돈 내놔! 안 드리는 척하면서 엄마한테 뒤를 줘갖고 엄마한테 빌려서 줬다고 하라고. 아. 자식들은 더 이상 당신한테 인연을 끊는다고 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한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기력이 다 없으셨어요. 백발 되시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갈수록 건강해지신. 아, 갈수록 그림이 검은 머리가 난다고요? 다시? 아니 무슨 모세 기적이? 목소리가 쩌렁쩌렁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도박판 찾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건강해지시고. 여든쯤 되신 거 아니에요? 어? 여든쯤 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 이동형 왔네요. 예? 하우스 차리시고. 여든 완전 아흔 가까이 되시는데 갈수록 건강해지는 모습이 이거 참 신기하다. 예. 예,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아직 왔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이동형 작가 왔습니다. 예. 바로 우리 예상대로. 예, 저는 인사하고 뭐 아니야, 이거. 이제 인터뷰 따시면 될 것 같아요. 강성범 편인데? 아, 예, 지금 저 됐어요. 뭐, 나이세요? 한 시간 넘게 얘기했어, 지금. 예. 한 시간 안 해서 네. 45분에 끝났어. 아, 예, 예. 생방한 수로. 예. 자, 이제, 저 내용도 모르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태호의 인생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번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찾아뵙기로 하고, 남태호, 우리 형님, 우리 형님은 또 도망가는 거 말하죠. 줘봐. 남태호 형님은, 제가 제 방송에서 따로 한번 모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한번 약속 지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형님. 지켜, 정말입니다, 형님. 개그맨 영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동형 프레임이 갇혔을 뿐이지, 남태호는 진짜 웃겨요. 진짜. 남태호는 아직 웃깁니다. 아, 그 얘기를 예. 뭐, 많은 사람이었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김용민이도 했고, 그 목사도 거짓말이야. 이게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맞아요. 이게 조금만 겸손하시면 되는데. 아, 그런가? 예, 아무튼 저기, 남태호는 아직도 웃기다. 겸손하다. 남태호는 아직도 웃긴 맛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서 제천에서 꼭 한번 모셔가지고, 그것도 뭐 한 번이 아니고, 한번 이제 프로그램 제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프로그램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둬도. 지금 그러면, 네. 팟캐스트 수다맨들. 네, 예. 예. 원래 이것도 내가 출연하다가 두 번이나 못겠다 잘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형님 그때 웃겼어.
그런데 잘린다는 이유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예. 댓글에 90%가 내 건 맞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네거티브도? 그건 나보고 지랄이야. 난 가만히 있었는데. 잘한다 못한다 둘 다 있었거든? 그리고 오자마자 이동을 말해. 이거 서울의 소리 104만이야. 근데 뭐 20명 본다고 저런 비난을 하고. 잘한다 못한다 다 있었는데 못한다 비율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긴 했었어요. 아, 비난이 많았죠, 비난. 예. 에이, 꼭 그렇게 말씀하실 건 없고, 예. 예. 예, 동등하진 않았다라는 정도. 알겠습니다. 그럼 뭐,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의하고요. 저도 많이 욕 먹어요, 수다맨. 아, 괜찮아, 괜찮아. 저 새끼 뭐냐고 맨날. 아, 괜찮아. 먼저 수다맨인데 뭐. 그러면, 저는, 다음에 강성범 TV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강성범에 대해서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들의 소리를 심층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비네 다 도망간 것 같은데. 아니 저거 있어. 내가 다 잡을 거야. 뒤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만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 얘기를 어디서 할까요? 아 이동영 작가님. 다음 주제로 개그맨 강성범 씨 아시죠?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우리 방송에 가. 여기 한마디라도 좀. 예. 가. 가라고. 끝입니까? 아니 어떻게 예상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아 이동영 작가 역시 쿨합니다. 예, 굉장히 3분 있으면 생방인데 아니 녹화해야 되는데 뭘 빡빡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성범 씨와의 방송에서도 이동영 작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놨는데 정말 그대로네요. 그죠? 예. 예, 강성범은 웃고 있습니다.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 박준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박준입니다. 예, 잘 살아계시죠? 네, 잘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뭐 그렇게 잘 있는 것 같지 않던데. 예. 본인 잘 계시죠? 예, 저는 잘 있습니다. 예. 강성범 잘 있습니다. 개그맨 강성범 씨. 잘 아시죠? 친하고 좋아합니다. 예. 방금 전에 또 수다맨들 녹음도 같이 했죠? 같이 하고 뭐, 개인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아, 개인 변호사입니까? 마음의 변호사. 심리적 변호사입니까? 이기도 하고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아, 개인의 네, 어떤 예. 프라이버시, 예. 비밀 보호 의무, 아, 비밀 아, 유지. 예, 의무, 예, 그 변호사 그 의무가 있죠. 예. 그 강성범 씨가 예전에 소속사 관계에 있어서 다 날리고 다시 복귀하고 또 유튜브도 오고 이렇게 했다고 본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언제 만났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유튜브를 이제 하기 전에 예. 원래 수다맨 이 프로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실제로 제가 제일 먼저 만났어요. 아 그래요? 이동영이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해돼 있죠? 전달이 돼 있는데 모든 다 이동영의 큰 그림이다 이따위로 얘기돼 있어요. 아침마당에서 이제 성범이 형과 같이 아~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형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다. 그 방송이 수다맨이다. 아~ 태용이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번 나오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 직후에 아마 정청래원하고 같이 아. 정청래원 출판 기념회나 그거 네네. 하면서 이 작가 만났고 아. 그러면서 수다맨 또 이런 네. 유튜브 또 뭐 팟캐스트에 합류한 네.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 사람마다 기억이 좀 다르니까. 박준 변호사는 뭐. 그러면 일종의 그 강성범 씨와 일종의 연예인 친구군요. 저는 그때 가면 거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렇죠? 현숙. 어. 윤문식. 아, 고참들이네요. 예, 그런 형님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성범이하고 저는 애기들. 아, 애기들. 강부자, 뭐, 아니, 삼이자. 아. 뭐 이런 분들, 전현주. 아.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전현주 이런 분들 전현주. 계셨죠. 아, 예. 진짜 고참들이시네요. 예, 예. 그, 이동영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니까 제외하기로 하고, 예. 네. 그렇게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맺었다가, 이동영이 고임에 빠져서 다 같이 수다맨에 들어오게 됐죠. 그렇죠. 그게 이제 수다맨이었으니까, 네. 원래 수다맨이었으니까, 원래. 그럼 강성범 씨가 수다맨을 한 지도 꽤 오래됐죠? 태우 형 나가고 바로 했으니까. 나 태우 행복하죠?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는 뭐 똑같아요. 저는 그냥 그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누가 오든 간에. 지금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장수 프로입니다. 네, 오래 했어요. 그 팟캐스트의 유료 프로그램 네, 네, 네. 쉽지 않잖아요. 그 유료 처음 만들 때도 도화선이 된 게 나예요. 알아요, 예. 네. 요건 내가 다 얻어먹고 돈은 이동영 챙겼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인기는 이렇게... 채우게 다 얻어갔고. 아, 그렇네요. 어, 나는 그래도 라디오 진행을 하나 하고 있는데. 어, 맞아, 맞아. 형님은. 나는. 죄송합니다. 아니, 뭐 본인 잘못은 아닌데. 아, 저 우리 슬픈 과거가 보이네요. 네. 야, 그 F4 괜찮았는데. 네. 뭐 우리 또 사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유, 뭐 다 좋았죠. 예, 예. 일부에서 오해가 돼 있어가지고. 아, 좋아요. 예. 안 좋을 때 예. 예, 아, 참네. 제가 이걸 찍고 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수다맨. 네. 예. 저 또 본의 아니게 여러 차례 복귀했다 또 다 계속 다이 됐습니다.
다이를 댔다기보다 형님이 스스로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 이거 오해했는데, 스스로 나간 살짝 이동형 심기가 맞춰주면 되는데, 그 심기를 그 일부러 건드려가지고 말이야. 방송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심기 경우 아닙니까? 저는 방송보다 심기 경우가 더 쉬워요. 아, 이거 그냥 뭐, 박준영 선수 워낙 잘 하시는데. 특기 아닙니까? 예. 지금 어떤 정권이라도 다 살아있잖아. 아, 또 왜 그럽니까? 아, 심기 경우가 잘 하십니다. 힘들어요. 자, 강성범. 진짜 힘들어. 강성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강성범. 본인이 느끼는 강성범. 뭐, 좋은 형님이고, 네. 좋은 연예인이기도 하고, 아. 생각이 올바르고, 네. 또 그걸 잘 표현할 수 있고, 저는 한번 이제 집회나 이런 데서, 네. 특히 선거 유세 차량에 올라간 모습을 보면서 반한 적이 있습니다. 오. 정말 잘합니다. 아. 정말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네. 또 그게 이제 연예인으로서, 또 근데 그게 올바른 생각을 갖고 하니까 저는 대단히 존경하고 대단히 사랑합니다. 네, 이야, 강성범의 찐 연예인 친구 우리 박준 네. 변호사. 저는 연예인 친구 맞죠? 예, 예 네. 그렇네요. 예, 저도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원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상근 기자입니다. 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태우의 민폐투 8회 김용민 편에 등장했던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 제가 거기 나왔었나요? 나왔습니다. 예. 진짜요? 네. 예. 상당히 언급됐습니다. 아, 네네. 네, 김용민 목사님께서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과 방송을 하고 만났는데 가장 좋아하는 방송인 1위 정상근 기자. 아, 정말요? 아, 저를 뽑으셨구나. 네. 여성은 김묘선 기자입니다. 김묘선 기자는 평화나무 거기에 그 책에 잡지에 표지 모델이기도 한번 했죠. 달력 네, 같은 거. 달력했죠. 네. 지금 잡지에도 뭐 인터뷰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근데 하여튼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 체급이 같으냐? 그건 아니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렇게 해서 민폐투어의 이름을 한번 이미 알렸던 우리 정상근 기자. 네, 반갑습니다. 자, 방금 수다맨들 녹음을 하시고 강성범과 만났죠. 아, 만났죠. 예, 네. 개그맨 강성범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서만 만나는 거기는. 아, 평소에는 안 만나고. 네, 다른 곳에서는 절대 만나지 않는. 아. 네, 요 자리에서만 만나는 관계입니다. 이 네. 관계만 해도 몇 년 됐죠? 그렇죠. 이것도 한 3년 그 정도 됐죠. 2-3년? 네. 깊은 관계군요. 그 한 3년을 보면서 강성범에 대한 생각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송호비 형님은, 정말, 선한 사람. 아, 선한 네. 사람. 그냥 선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네. 굉장히 뭐 말씀하시는 거나, 뭐 또 이제 평소에 뭐 살갑게 챙겨주시는 것도 그렇고.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뭐랄까 좀 연예인이랑 이제 방송 자체를 그 하는 경우가 저는 거의 드무니까. 예. 굉장히 좀 긴장을 했었는데. 예. 굉장히 좀 편하게 또 해주시고. 네. 기본적으로 뭐 그냥 뭐 동네 아는 형처럼 대화를 하니까. 뭐 금방 또 편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정상근 기자의 그 매력이랄까 그게 굉장히 내추럴함 아닙니까? 실제로 그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요즘 본인 근황은 또 어떤 일 주로 하십니까? 아, 진행은 내추럴하지가 못한데요. 예? 아, 제 근황. 네. 아, 제 근황 뭐 그냥 라디오 방송 네, 몇 곳 나가고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수다맨 하고 있고. 정권이 바뀌면서 막 뭔가 많이 줄긴 했죠. 아, 네. 예전에 비해 조금 방송이 줄으셨고. 네, 줄었습니다. 네.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다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거의 하는 게 없는 저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때 나도 동료 아니었습니까? 아, 그럼요. 네. 전 기자하고 저하고도 한두 번은 아니야. 그보다는 훨씬 많이 방송했던 것 같아요. 몇 번 방송했죠. 네. 수다맨에도 그때 오셨을 때. 그렇죠. 수다맨도 네. 한 달 정도는 했고. 네. 그전에도 또 우리 따로 다른 프로에도 여러 번 뵀을 겁니다. 그렇죠. 네. 몇 번. 예. 남태형님하고 했는데, 예. 그 생각보다 예. 제가 평소에 방송에서 듣던 것보다는 저랑 또 합이 잘 맞아가지고. 아, 잘 맞지. 예. 그래서 좀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아, 그거 다 오해입니다. 저하고 같이 굉장히 그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네. 컨셉이 같아요, 우리가. 아, 네네. 그렇죠. 예. 네. 자, 강성범의 악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유튜브로 잘 나가고 있는데. 예. 성범이 형님. 예. 성범이 형님의 뭐, 악기. 탄탄대로입니까? 글쎄요. 뭐, 탄탄대로는, 적어도 한 몇 년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사람 본성 자체가 워낙 선하시니까, 네. 좀 앞으로 좀 많은 분들의 좀 사랑을 받고 예. 가시지 않을까. 네. 근데 당분간은 뭐, 성범이 형 뿐만 아니라, 뭐,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은 이제 지금 굉장히 편하긴 하대요. 정치적 상황은 좋지 않지만, 네.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이제,
뭐 자산 관리도 모든 걸 부인이 하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더라고. 삶의 의지를 놓으신 건 아니죠? 약간 그런 분위기도. 민주당에 대해서도 보니까 뭐 잔소리도 지쳤다. 이제 조롱할 힘도 없다. 잘 된 건가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네. 예.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네. 네. 정상근 기자 아, 네. 또 다른 모습도 찾아뵐 수 있었으면 싶고요. 네. 너무 옆에 이건 뭡니까? 옆에 이거. 아, 이동영 TV에 걸려있는. 여기가 지금 미르미디어인데요. 네. 대통령 있습니다. 어,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 아하. 공문을 여기, 네. 아, 나 이 공문이 왜 있나 했는데, 네. 이게 보니까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 요청이네요. 네네. 이걸 아.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담아놓은지 모르겠네요. 네. 역시 이 작가답습니다. 네. 네. 아, 그, 명필이십니다. 네. 네. 다들, 네. 아, 예. 네. 어, 정상근 기자가 살아남는 법. 네. 명필이십니다. 네, 명필이십니다. 네. 자,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기로 하고, 네. 건승하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자주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강성범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성범 형님, 마음의 여유를 갖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진동이 느껴지는 세탁기 위. 세탁기 위에 왜 앉아 있어요? 세탁기 위에 요새 뭐 멋있다 그러가지고. 아니 근데 저도 이거 근데 얘기가 옛날 터고 이거 클래식이에요. 아 진짜요? 그러다가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이제 로맨틱하지. 특히 이제 단체로 이용하는 세탁실 있잖아요. 네. 네 개그맨 강성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박지 아나운서. 네. 어, 최근에 결혼하셨죠? 네. 예, 저한테 댓글이 와서 왜 박지 결혼식에 오지 않았느냐? 비난하는 사람 많더군요. 뭐 알아요, 가지? 아, 연락처를 제가 몰라가지고. 저도 화내지 않습니다. 네, 연락처를 그렇다고 몰라서, 해서 박지 아나운서한테 우리 아버지 네. 장례식에 왜 안 와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네. 멀리서 응원하면 되는 것이죠. 다음번에 결혼하면 꼭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모셔서, 같이. 네. 옆에 웃는 분이 다음번에 결혼할 수도 있는 분 아닙니까? 예. 네. 네. 그러면 두 분 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까? 최근에 결혼 한 달 됐나요? 아니요. 몇 달 됐습니다. 아, 몇 달? 아우, 네, 꽤 됐습니다. 아우, 좀 지내고. 네. 예, 그러면 본 주제인 강성범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제가 이제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아. 네, 그런 분이고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뭐 사실 이제 누구보다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의를 외치는 그런 이제 험난한 길을 선택한 거 자체가 이제 너무 존경스럽다. 본인 네. 주장이 그렇더라고요. 아, 행사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행사 계속 들어온다는 이 작가님 주장. 만나기 전에는 되게 잘 나갔는데 이 작가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저렇게 됐다. 좋아요, 좋아요. 그런 결혼 좋습니다. 네, 그래도 그게 다 이 작가님 때문이죠? 네, 존경하고 강성범 선배님 덕분에 또 힘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아, 네. 강성범과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냐? 방송하다 네. 만났습니다. 아, 최근 한 몇 년 되죠? 아, 그쵸, 그쵸. 강성범 TV에도 출연하시죠? 어, 출연했었던 것 같아요. 아, 최근에 소원한 관계군요. 네. 예, 그럼 최근에 좀 더 친한 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송문선 아나운서. 어, 네. 예, 아, 박재희 아나운서가 박 유튜브의 여신이다 뭐 이런 얘기 있다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신이죠. 아, 맞습니까? 어, 여신이죠. 바로 인정 들어가시죠. 네, 그럼요. 다음 일정 때문에 가볼까요? 네네네네. 아, 진보 유튜버 중에서 탑이죠. 아, 네. 장효윤도 인정합니까? 장효윤은 이제 좀 색깔이 다르죠. 다릅니까? 아. 색깔이 다르죠. 아, 예. 자, 그러면 강성범 씨와 인연 방금 무슨 프로그램 하셨죠? 지금 수다녀들. 아, 수다녀들. 예. 네. 어, 일부에서는 굉장히 그 쿨하고 산뜻하고 본인의 진솔한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설도 있고. 맞아요. 일부에서는 그 상당히 저질이다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 원래 그 네. 저질과 고질 진솔의 사이. 진솔. 저질과 진솔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타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진짜 뭘 아시네요. 아니, 뭐, 모든 걸 다 경험하셨잖아. 모든 거. 아, 모든 건 아니지만 많은 것을. 아니, 그렇지. 공중파부터 다 이제 쭉 네. 팟캐스트, 유튜브 다 하셨잖아요. 많은 것을 했죠. 자, 손문선 아나운서가 좀 더 객관적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네. 강성범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면에서 어떤 사람인지 말해야 돼. 아. 일단, 인간적으로는 저는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 좋으신 분. 네. 왜냐하면 저 처음에 여기 시작했을 때도. 네. 방송도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어, 도와주고. 예. 네. 그리고 어... 저 막 그 대구 KBS. 예. 네. 오빠가 먼저 하실 때 저 추천해가지고 막 데리고 아, 가시고 막. 그거 원래 내 나와바리에요. 어느 아버님 강성범이 와 있더라고. 저 서울로 왜 와서? 이랬다. 아, 네. 거기 내. 그 보도본부장도 내 오른팔인데. 아, 그래요? 이 새끼들 의리가 없어요, 아주. 네. 네. 인간적으로 너무 좋으신 분인데. 네. 어, 약간. 귀가 얇은 편 아닌가요?
방금 말씀드린 그 당시 보도본부장은 제 후배가 아마 뉴스 잘못해서 잘렸을 시기로 아마 추정되고 강상범 씨가 그런 분입니까? 약간 그냥 좀 귀가 얇으신 것 같아요. 귀가 얇다. 네, 그래서 남의 말을 좀 잘 너무 잘 듣는다. 팔랑팔랑 하시는 거 아닌가. 아, 팔랑귀? 네, 하지만 너무 좋은 오빠다. 장단점을 얘기하자면 팔랑귀인데 굉장히 품성이 좋다. 그럼요. 네. 인간적인. 손문순 아나운서를 우리가 처음 뵙는 소리소리 지금 민폐투어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지나갔습니다. 네. 뭐 변희재, 김용민 뭐 전부 다 많이 지나갔는데 네. 강성범 씨를 통해서 제가 색다른 이미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네. 밝고 명랑한. 그래서 손문순 아나운서 같이 이렇게 여신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그림이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본인 출연하지 않을 때 소회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사 말씀도 한번. 네네. 아니 뭐 오늘 무슨 프로인가 모르시죠? 네 몰라요 아직. 네 몰라 됩니다. 아직 모르지만 아무튼 네. 열심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네. 컨셉이 예,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간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직접 다니시면서. 예. 네. 네가 알 필요는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몰라 됩니다. 네. 아 제가 사실상 베프인 심리적으로 제가하고 굉장히 친한 손문선 아나운서. 네. 사실상 지 8일이잖아 지금. 그거보단 네. 내가 친한 거 아니요. 맞죠? 아니 예. 너무 당황. 네. 네. 좀 더 친한 것으로 추정되는 네. 여현조님 네.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저하고 같이 방송도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사실 손문선 아나운서는 심리적으로만 가깝고 뭘 같이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예, 전혀. 뭐 정신적으로 가깝나요? 아, 뭐 가깝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가깝고 아무것도 없어요. 박재 아나운서는 저하고 여러 번 뭘 했는데 안 친해요. 예, 안 친해. 여인조 씨는 친해. 예. 전 친한가요? 심리적으로 많이 친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셋 중에서는 저하고 제일 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네. 예. 결혼도 제일 먼저 하신 거 아닌가? 아, 저 결혼 제일 먼저 했죠. 아, 그렇군요. 그럼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 강성범. 이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강성범 어떻게 저는 성범 오빠랑 뭐 방송한 적도 없고. 아, 없고. 그렇죠. 방송한 적은 더워룸 하실 때 네. 그냥 잠깐 제가 광고 요정으로 하면서 잠깐 만난 것 뿐이고. 요정 시절에? 그리고 뭐 회식할 때 그때 몇 번 보고. 아, 그게 진짜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잘 챙겨주시고 자상하시고. 네. 저는 되게 좋아요. 근데 한 번도 강성범 TV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그거 저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 좀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네.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 무슨 확답을 받으셨죠? 강성범 TV에서 꼭 자주 뵙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물론 김용민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 열받아 육수가 튀고 있네요. 근데 아. 강성범은 김용민과 다를 것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사실은 출연료가 업계 탑이랍니다. 업계 탑이래요? 네. 아, 근데 저 한 번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이동영 TV 나름 괜찮다고 하죠? 아, 그럼요. 이동영 TV보다 개런티가 높다고 합니다. 정말요? 예. 아, 되게 탐나네요. 굉장한 TV죠? 예. 아, 굉장히 탐나네요. 사실 뭐, 그 구독자 수도 2, 3만 밖에 차이 안 나요. 강성범 TV하고 이동영 TV. 아, 그럼요. 그래서. 워낙 인기가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잖아. 네. 이 집은 여기는 막 일손이 많이 들잖아. 이동영이 사실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큰 소리 외치지. 난 김고라의 심정이야. 자, 어쨌든 강성범과 지금까지 함께 한 적이 많지는 않으나 곧 함께 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희망 섞인 말씀. 그렇죠. 희망이 섞여 있죠. 희망이 잔뜩 들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뭐 성범 오빠 되게 좋게 보고 항상 잘 챙겨주시고 항상 스마일 민트잖아요. 스마일. 네. 뭐 되게 자상하고 잘 챙겨주셔서 저는 항상 좋아요. 그 이동영과 많이 데뷔되죠? 이 작가님이랑 좀 다른 매력이 있죠. 이 작가님이 네. 약간 츤데레 스타일이고 츤데레지만 되게 잘 챙겨주시고 성범 오빠는 대놓고 잘 챙겨주시고. 이동영도 사실 따지고 보면 츤데레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본인이 츤데레라는 사실을 너무 츤데레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동영은 이지매예요. 한두 놈 못 죽여서 한 달이 났습니다. 나한테 늘 비난을 하고 그럽니다. 저게 츤데레인지 이지매인지 저는 늘 헷갈립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지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지만 마음은 제일 여리다는. 네. 눈치는 보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아마 더 소독한 척하는 자기 방어적 본능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같이 착한 사람들은 방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착한 거잖아요. 예. 있는 그대로. 예. 그 지금까지 곧 강성범 TV에서 찾아뵙게 될 여현조 씨의 강성범 평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민폐투어에 자주 출연하셨던 영문도 모르고 자주 출연하셨다가 그러니까, 계속 고생을 많이 하셨던 네. 우리 은영 소장. 예. 강성범 아십니까? 개그맨. 아, 잘 알죠. 어떻게 여론조사 전문가 개그맨? 올라오다가 만났어요. 아, 방금 또? 네. 어떻게 잘 아시는 관계입니까? 여기 방송 안 하고 진행하셨잖아요. 아. 진행하셔가지고 잘 아는데
진행하실 때는 제 눈을 잘 안 보시더라고. 근데 이제 요새는 눈을 잘 마주쳐 주셔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같이 하셨습니까? 워룸. 우리 화요일. 아, 워룸. 네, 예. 워룸 화요일 하시다가 잘렸어. 누가? 강성범. 왜? 광고가 적게 들어온대. 아. 네. 아. 그래서 지금 바뀌더니 광고가 많이 넘쳐요. 네. 아, 그래요? 네. 본인 주장하고 많이 다르죠. 아, 그래요? 예, 네, 강성범 TV가 굉장히 또 거의 비슷하잖아요. 다 같은 50만 원. 맞아요. 방송, 아니, 언제 이렇게 몰랐어요, 거기는? 거기가 한 2, 3만 차이로 아, 비슷해요. 네. 이동형 TV하고. 아. 근데 거기는, 광고료를 적게 받고, 오히려 여기보다. 여긴 좀 비싸잖아, 원래부터. 어쨌든 우리 강성범 앵커님, 그, 네. 개그맨 할 때보다 너무 우리 친밀하게 가깝게 보니까 너무 좋고요. 소리 없이 강하시네요. 아. 50만, 몰랐어요. 한 30만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곧 역전할 것 같더라고. 아, 그래요? 네. 역전하면 안 되는데? 네. 네.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이동현 심기경호 차원에서 역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역전은 안 할 거야. 아, 의도적으로 안 할 거야, 아마. 네. 네. 사실상 역전이야. 아, 사실상. 심리적으로 역전했어. 아, 네. 역전했어. 자, 아, 강성범의 미래.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 강성범 장래가 저기 유망하죠. 유망합니까? 네, 유망하죠. 네. 이은영 소장이 그렇게 잘 맞추시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 네. 네. 아, 그러니까 여론은 여론을 맞출 수가 없어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 좀 틀리더라도 네. 예쁘게 봐주세요. 지난번 제보 볼 때 너무 아까웠어. 아, 맞아. 아, 네, 그때 거의 그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맞아. 그래서 제가 석고대제 했잖아. 아, 석고대제까지. 네, 했어. 식당에서 봐가지고 제가 잘못했다고. 네,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선거가 힘들어지면서 여러 돌아가셨네. 네, 아, 근데 이번 그 총선하고 대선은 지선, 대선, 여기는 이제 잘 맞춰야죠. 반드시 세 개 선거 다 승리해야죠. 네. 네. 강성범의 미래는 전도 유망하다. 전도 유망. 한 30년 쳐다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전도 유망. 네. 네. 전도 유망. 아직도 잘 될 것이다. 다시 좀 들어오세요, 앵커로. 아, 다시? 네, 다시 좀 복귀해주세요. 이 빈자리야. 네, 이 빈자리. 강성범이? 네. 다시 돌아와 주세요. 나도 어딘가 들어가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안녕.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도가 양양하지. 양양? 네. 저는 전도 양양. 네네. 강성범은? 전도 유망. 유망. 오케이. 네. 전도 양양과 유망. 네. 이은영 소장. 국내 굉장히 저명한 여론조사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문학의 시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평론은 짬밥 30년쯤 됐습니다. 예, 20만, 예. 예, 아, 최고 전문가죠. 예. 문화평론가가 본 개그맨 강성범, 어떤 예. 사람입니까? 한 시대를 획을 그은 그런 개그맨이고, 그리고 독특한 자기만의 그 웃음 소재와 또 스타일이 있는 개그맨이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나라 코미디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네. 정치풍자 코미디인데 정치풍자 코미디에 있어서는 또 최고의 그런 어떤 경지를 보여줬던 품격 있게 평론을 하고 뉴스를 표방하면서 평론 그 그런 풍자를 하는 그런 개그를 선보였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잘렸죠. 네. 아, 잘렸습니까? TV에서 잘렸죠. 아. 못 나가잖아요, TV 지금. 아,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 대신 이제 유튜브로 와서, 아, 지금 60만 아닙니까? 60만 유튜브 되지 않았습니까? 53만. 아, 53만. 예. 아, 53만에 주춤하는군요. 예. 야, 50만까지는 그냥 거침없이 달려갔는데, 예, 마지막에 힘이 좀 빠지는군요. 네. 어쨌든, 그, 최고의 개그맨이고, 저한테는 굉장히 참, 따뜻한, 그런 후배인 그런 강성범 씨입니다. 아, 굉장히 그 독설을 일삼지 않는 김성수 평론가가 이런 따뜻한 얘기만 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네요. 아, 뭐 연기도 잘하고 뭐 딕션이 좋잖아요, 일단. 일단 남배우님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건 지가 다 얘기했습니다. 다. 학교를 어디 갔고 왜 연기를 했고 왜 개그맨이 됐고 뭐 놀라운 충격적 사실도 발견됐습니다. MBC 개그맨을 우리가 같이 치고 같이 같은 날 같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30년 전쯤에. 같은 레벨은 아니었을 거예요? 같은 레벨이었습니다. 지난해나 같이 2차에 떨어졌는데. 아니, 2차에 떨어졌다 그래도. 어느 놈은 연기 아니었습니까? 가까스로 떨어진 사람도 있고 저 밑바닥에서 먼저 깔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밑바닥 깔리면 거기 올라가지도 못해, 이 양반아. 그러고 나서 SBS 가서 개그맨이 됐습니다. 본인은 네. 예, 저는 KBS 가서 떨어졌습니다. 네, 다시 그렇죠. 같이 MBC 떨어졌다가 네. 그러나 저는 KBS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까불고 있어 이게. 예, 세상에. 김성수 평론가에게 예. 제 얘기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험한 평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 연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적도 없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좋게 예측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죠. 저는 그 남태우 선배님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 저하고 친해서는 뭐 이 집에서 좋을 일 없을 텐데요. 예. 예. 자, 예. 아, 이 와중에 김성수 평론가의 따뜻한 평론 잘 들어봤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 우리 대표님한테는 안 여쭤봅니까? 강성범을 이 바닥에 끌어온 그런 장본인인데. 아, 이 집 대표 이동영 작가는 아까 예. 5초 정도 인터뷰했어요. 예. 나가! 그게 다 했습니다. 아, 진짜 민폐예요. 예. 예. 어쩌면 이렇게 민폐를. 강성범 씨와 제가 예측했습니다. 몇 초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이 한 10초 버티다 그만 나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예. 이래도 그 컨텐츠가 되는 거죠? 잘 됩니다. 니보다 더 잘 됩니다. 니보다 더 잘 됩니다. 이 와중에, 에, 열심히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 안길의 앵커 모습을. 이것도 민폐예요. 예쁘게 담아봤습니다. 예. 아, 자, 이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어, 잠깐 우정 출연, 얼굴만 출연하기로 예. 이렇게 사전 예고가 돼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전 예고가 돼 있긴 예. 했어요. 그게 돼 있어서 민폐가 아니죠. 예. 자, 김성수 평론가. 예. 앞길. 광량이 있으시길 바라고. 예. 지금 20만, 2, 3만 됐잖아요. 그죠? 김성수 TV도 잘 되겠죠, 성수대로. 예. 20만 예. 9천. 제가 뭐, 지나가지 않은 전적장이 없습니다. 성수대로도, 나왔으니까 잘 되죠? 예. 예.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저 강성범, 뭐, 수다맨이자 또, 강력한 그 정치 풍자 개그의 1인자, 앞으로도 우리 유튜브를 넘어서 진짜 제대로 된 세상에서 마음껏 그 풍자 개그를 선보이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남태우가 간다.